최근에 한 교총이 우리나라의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잊거나 소홀했던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역사를 되새겨보기 위해서였는데요. 함께 동행했던 한겨레신문 조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한 교총과 함께 근대 기독교 역사 문화 현장을 돌아보셨다고 들었는데 어디를 좀 다녀오셨나요? 예. 한교총이 종합일간지 종교 담당 기자들하고 지난 5일부터 3일 동안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 답사를 했는데요. 네. 한국의 첫 교회인 서울 세문안교회하고 정동제일교회를 둘러보고 출발해서 3.1운동 순국 유적지인 경기도 화성 제암리교회, 또 충남 서천 마량진 성경전례지 기념관, 또 선교사들이 눈물겨운 의료 선교 현장이었던 전주예수병원, 역시 선교사들이 헌신한 광주 광역시 양림동을 거쳐서 대구 경북 최초 교회가 있는 대구 청라 언덕까지 하는 답사 코스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 저는 특히 그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와가지고 눈물겨운 선교를 펼쳤던 전주와 광주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굉장히 거기에서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분들 자기 자식들이 자녀들이 뭐 한 살, 두 살 때 이렇게 죽어서 선교사 묘역에 가면 한 살, 두 살짜리 이렇게 무덤도 있더라고요. 아, 예. 너무 안타깝네요. 예, 예. 국내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짧지만 근대화 시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자님께서 실제 현장에서 취재를 하시면서 근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가 좀 더 강조하고 드러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 그 한국 기독교는 이제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역사가 길지 않지만은 초기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를 잃는 시점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우리 민족이 가장 고난받을 때 교육도 못하고 그 고아원들도 많이 방치가 되고 병든 사람들도 그대로 아무 치료할 사람이 없을 때 선교사들이 교육을 시키고 병원을 만들고 고아원을 만들고 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과 함께했던 그런 현장들에 대해서 다시 기독교인들이 많이 찾아보고 그런 역사들을 다시 되새겨본다면은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우리 민족이 이제 주류 종교가 됐기 때문에 주류 종교로서 그때 3%도 안 됐지만은 굉장히 그런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근대 기독교 역사가 우리 지금 이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오늘날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여 년 전에는 이제 우리가 나라조차도 잃어버리고 네. 너무나 이제 힘든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강대국에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 분리 원칙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제 초기에는 이제 그런 이제 파송국의 그런 정책을 따랐지만은 우리 이제 동포들이 너무나 힘들고 일제에 의해서 막 제암리 같은 데서는 29명이나 죽고 그런 현장을 보면서 예. 이분들이 그걸 도저히 현장을 도외시할 수 없어서 이제 함께 거의 이제 피부색은 다르지만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애국심을 가지고 민족 동포애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이 헌신하고 그것을 세계에 뭐 일제 만행을 알리고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들의 어떤 이제 우리 민족과 동포와 이렇게 하나가 됐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근대 문화 유산을 통해서 다시 되새겨보는 지금에 와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 문화 관리와 보존 현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종교부 기자로서 아쉬운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다른 종교들은 이제 역사가 오래됐고 뭐 불교나 유교나 카톨릭은 굉장히 오래된 뭐 유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기독교는 이제 100여 년 됐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관심을 거의 잘 쏟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제 법 개정도 많이 되고 지금 이제 50년 이상만 되면 이제 문화유산으로 네. 이제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 근대 기록문화 그 역사 기념관을 뭐 곳곳에서 많이 세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가서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런데 현장에 보면은
이제 건물들은 멋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와서 보는 것 같지는 않아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그런 데 직접 보는 것과 또 말로만 듣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네. 직접 그런 곳을 찾아서 배우고 익히고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독교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네. 기독교인들이 또 그런 곳을 자주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그런 취지에서 또 마침 한교총이 주최를 하고요. 또 CTS가 주관하는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다음 달 5일이죠. 11월 네. 5일에 이제 열리게 됩니다. 네. 광화문 근처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네. 전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건강하고도 또 세계적인 축제를 하자라는 취지인데 이런 거리 축제가 기독교 문화와 관련해서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뭐 이제 소수 뭐 선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조금 뭐 안 좋은 이미지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소갈이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금 너무 이제 안에 갇힌 모습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이제 소수였을 때와 달리 지금은 분명히 책임 있는 주류 종교가 됐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열린 자세, 화합하는 모습으로 굉장히 이제 거리에서 국민들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면은 기독교의 이미지, 전체 국민들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한국 기독교의 초기 역사와 의미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조현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